안녕하세요. 얼쑤오리가락 목소인입니다. 만파식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만파식적은 대금의 옛 이름인데요. 대금명인 조창훈 씨가 청성곡을 독주로 들려주겠습니다. 청성곡은 우리나라 전통음악 중 가곡 태평가를 변주한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를 잠재우는 만파식적 대금이 태평가를 노래하는 게 당연한 이치로 보이는데요. 조창훈 명인이 들려주는 대금 독주, 청성곡,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다음 들으실 곡은 최경만 피리명인과 함께하는 피리협주곡 창부타령입니다. 원래 서울 경기 지방에서 무당이 부르던 노래였는데요. 창부는 광대의 홀령, 즉 광대신을 가리킵니다. 광대신인 창부를 불러 잘 되길 비는 굿을 창부굿이라고 하고 이 굿에서 부르는 노래가 창부타령이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소리꾼들이 부르면서 민요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죠. 서울 경기 지역 피리의 독특한 선율과 음색이 잘 담겨 있는 창부타령, 지금 만나보시죠.
2015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말입니다. 한 해를 보낼 때면 마음 한편에 늘 아쉬움이 자리하는데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을 아쉬움으로 보내기보단 후회 없는 2016년을 만들어보는데 조금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얼쑤우리 가락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